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비 소식이 잦습니다. 어제는 정체전선이 내륙을 통과해 곳곳에 세찬 비를 뿌렸는데요. 특히 서울엔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선 잦아들었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밤까지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오늘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남부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낮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충북과 경북 북부에도 한 차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청에 최대 100mm, 강원도와 남부 내륙 곳곳으론 80mm, 또 많게는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엔 가끔 비가 내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충남에선 폭우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의 바람이 초속 15m 이상, 산지를 중심으론 20m 이상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장맛비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